지금 두개 깼고요. 피난민들이랑 윈터홈의 몰락 두개 남았네요. 피난민들. 본디 발전기는 가진 자들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모두가 평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발전기를 점령했습니다. 우리는 피난처를 찾아오는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번 시나리오가 좀 기계를 쓰는 시나리오였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듯한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자, 가봅시다. 첫인무드는 안 하고 첫인을 언제 한번 다깬 다음에 철인을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어요. 빙하기 도래에 대해 많은 설이 존재하는데 게임 안에서는 이거 왜 그런지는 모르는 것 같아. 정확하게. 알기 전에 멸망당한 것 같습니다. 혜성이 막 충돌하고 이러면은 빙하기가 올 수가 있다는데. 공룡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멸망당한 게 혜성이 충돌해서 보자. 자, 런던이 파괴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아침민들과 마찬가지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들고 일어났습니다. 부자들 태울 예정이었던 배를 차지해 북쪽으로 나아간 우리는 이곳에서 발전기를 찾았고 우리의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귀족들이 또다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러 오기 전에 이 새로운 도시로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얘는 귀족들이 아니네. 귀족은 아니고 하층민이었는데 뺏어가지고 도시를 세웠대요. 그럼 같은 하층민을 받는 거겠다. 오늘 날씨가 그렇게 안 추워가지고 오늘은 좀 나당기가 좋더라고요. 게임성은 더 춥습니다만. 귀족에서 훔친 배가 얼어붙은 바다에 갇힌 후 그들은 그룹을 나눠 발전기로 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주치의 시내밖에 없고 날씨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있나 좀 보자. 석탄 더미랑 고철, 목재 상자, 석탄 더미, 파괴된 스팀 코어 수송 기기가 있네요. 스팀 코어가 나왔나 보죠? 목재 상자, 여기도 고철, 여기도 스팀 코어가 있네. 와. 근데 두 개밖에 못 캐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개씩밖에. 얼어붙은 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번 맵에는 뭐 얼어붙은 나무가 되게 많았는데 많지가 않고. 석탄 광맥 하나, 석탄 광맥 둘, 철 있고, 철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철은 하나밖에 없네요. 지금 43명이 있는데, 20명의 노동자랑 8명의 기술자, 그리고 15명의 아기들이 있습니다. 석탄 500개를 가지고 있고요. 식량은 50개 가지고 있네요. 자, 우리 시작부터 요거 되네요. 목적 적응 둘다 되네요. 이번에는 좀안 해본 거 위주로 해봅시다. 우선 비상 근무. 이건 거의 필수니까 비상 근무 가고. 석탄 캐야 되고, 목재 캐야 되고, 목재. 철도 없지. 빡빡하다. 인구가 너무 없는데요? 오케이. 인구가 너무 없어요. 집도 없고. 온도는 쌀쌀함.
뭐 아직 뭐 발전기 안 켰으니까. 쌀쌀함. 석탄이 좀 있으니까 석탄을 좀안 캐고 목재를 캘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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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석탄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목재 두 개랑 철 다섯 명. 이렇게 캡시다. 제 추집소를 채취소를 여기 하나 만들고 여기 하나 만들고 여기는 그냥 수동으로 그냥 캐는 게 낫지 않나? 여기는 고철 위주로 있군요. 고철이랑 코어랑 아우. 채집소. 채집소. 이렇게. 다행히 도로가 지어져 있네. 이번에 애가 너무 많다. 애들 이번에 좀 일을 시키자.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번에는 이제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육원에 보내서 걔들로 버프를 얻었다면은 오늘은 한번 애들 일 시키는 거 태클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자, 사람들을 구하십시오. 최소 255명의 시민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난민이 10번이 오나 봐요. 난민에 대비하세요. 하고 10분에 빵돼 있네요. 난민에 대비하세요. 5개까지는 철 5개까지는 캐줘야죠. 16시 되기 전에. 아, 18시가 끝나나요? 아, 아직 시 여기 있네요. 오케이. 저절소. 밤 되면 1박 끝나면 요거 불 켤게요. 43명 노숙 중. 요거는 그냥 다이렉트로 캐도. 5명 1로 빼고, 10명 빼고, 딱 10명 1명 기탈 것 같고, 한 2명 정도 남을 것 같은데, 2명 여기 몰아넣고. 아, 취사장. 오두막. 아, 겨울이 되니까 운동을 못 하니까, 어우. 몸이 그냥 찌뿌둥하네요. 자, 발전기. Go. 거주지가 없습니다. 네, 제공하겠네. 두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따뜻함, 살만함. 오케이. 날씨가 조금씩 떨어지니까 그때까지 과부하는 아껴야겠네요.
28명. 자, 주차장에 밥 짓고. 오두막이 나가고. 8명. 야, 모자른데? 모자라. 사람이 모자라. 저번에는, 저번 판에는 그래도, 오토마톤이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요. 지금은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사람이 넘치겠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집 하나 질 수 있나요? 진료소가 25개. 우선 나비 밝으면 사람을 여기 목재가 없나? 아, 목재 있지. 나비 밝으면요 사람을 이 취사장 있는 애들이 밥을 다 짓게 하고 지은 다음에 살짝 빼서 채집소에 넣고 이래야 되겠는데요. 또 빨리. 자, 법률. 연장근무. 연장근무 켜놓게. 출근을 좀 일찍 해야죠. 3일째 조금 지나면은 온도 떨어지네요. 그래서 애를 일시켜야 될 것 같아. 지금 어쩔 수 없다. 애들 손이 필요해, 초반에는. 애들 일시켜야 되겠어. 정했어. 애들도 일해야지. 오케이, 밥 만들고. 지금 우리가 43명이니까 43인분만 만들고 나머지 만들지 말까요? 죽식으로 스프 만들면 되니까. 40분만 만듭시다. 석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나무를 좀 위주로. 진료소를 안 만들어도 되겠지, 아직까지는? 텐트 이쪽으로. 요렇게 두 개는 텐트 칸으로 줘야겠다. 사람이 많이 올 거거든요. 250명이 살아남다고 하니까 한 엄청 많이 오겠지? 어휴, 씨, 그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만들었다. 실수했다. 왜 이렇게 금방 만드니 밥을?
이쪽은 다행인 건 아닌데, 얼어붙은 나무가 없네요. 이쪽을 막 먹고, 이쪽에다 얼어붙은 나무 채집하는 거 하고, 이쪽이랑 이쪽 두 개. 연구소가 25개였나요? 15개. 뭐야, 사람 왔다. 오, 왔어. 세상에 드디어 왔군. 자, 누가 왔나 볼까? 몇명 왔어? 많이 왔네. 15명. 드디어 첫 난민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직 오는 길이 막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심이 됩니다. 난민들은 곧 도착할 다른 무리들도 보았다고 합니다. 오케이. 지금은 환영하죠. 왜냐면 일손이 후달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왜 왔냐고 할 텐데. 지금은 환영할 만한 시간대입니다. 여기도 오래 일하도록. 나쁘지 않고요, 석탄은. 연구소 만들어야겠어요. 다녀올 필요 없죠. 여기다 만들까요? 여기다 만들고 도로를 제가 두개 필요하네. 아, 근데 연구소도 너무 다녀도 되지만 너무 멀면 안 되더라. 잠깐만,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연구소 여기다 만들자 그냥. 얼어붙더라고요, 연구소. 딱 필요한 만큼 왔네. 다 채웠어요. 나이스. 야근해야지, 야근. 뭐가 뿌왕이야? 20시까지 야근인데. 집 만들게 됐고, 희망 증가합니다. 오케이. 뭐 손에 놨는데? 열기가 필요합니다. 알겠어. 연구해야지. 채집 속에 하나 만들고. 왜 밥을 안 먹을까요? 건설하고 있음. 법률. 아, 습.
습습습. 또 스프야? 어쩔 수 없죠. 습은 이 상태로 가면 모자릅니다. 고급 인력이 오케이. 또 빨리. 오케이.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 줘야겠다. 재수 없으면. 이제 병원에 가는 애들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 애들이 아프는 경우가 그게 제일 재수없는 경우인데 알았어 알았어 우선은 허브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추워진다. 또 추워지네. 하나, 둘, 셋, 넷. 한 4일 정도인데, 그때까지는 연구가 되겠지? 아, 사람이 모자르네요. 사람도 사람이지만 기술자가 모자르는데? 기술자가 8명밖에 없어요. 아, 됐다, 질려서. 빨리 만들어야 돼. 왜냐면, 지금 빨리 만들어야지 2명 수용하니까. 다 왔어요.
23%. 됐어. 스팀업 연구하고 비상근무. 3명밖에 없네, 의사가. 아, 법률. 아동 노동을 해야 될 것 같아. 애들의 힘이라도 빌려서 아동 노동 안전한 직업. 원래 우리가 아동 보호사였거든요. 고사리 소민이라도 빌려야 할 정도로 일손이 부족합니다. 다행히 취재장에는 오실 같이 안전한 곳에는 아이들도 일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작업장, 취재장 온실, 희망 약간 감소, 작업에 다칠 수 있어. 괜찮아. 취재장에 애를 일할 수 있지, 그치? 예, 좋죠. 됐습니다. 좀 나아졌네요. 채집소도 일할 수 있죠, 아싸.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 됐어, 됐어. 회복이 좀 느린데, 지금 3명밖에 없어가지고. 아야. 애들을 놀지 말고 애들을 시켰어요. 됐어.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미안하긴 하다. 그래도 조금 양심의 가책. 요 다음 법률이 모든 직업에 일할 수 있구나. 아이들 대부분 작업자에서 일할 수 있음. 희망이 감소함. 불만 약간 증감.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괜찮아요. 일손이. 그럼 요건 빼고 요건 정급하면 쓰고. 극약 처방 과잉으로. 처음에 환자식 했는데 극약 처방 과잉으로. 이제 애들 일해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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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요렇게 다 텐트로 만들고. 광물이 많네요. 뭐야? 또 왔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합류했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찾았어. 런던에서 빵한 조각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했다고. 몇 명이지? 어, 이번에 기술자다. 다행이다. 와, 끝. 끝, 끝, 끝.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됐네요. 이제 더 안 왔으면 좋겠네요. 딱 좋은데? 그만 와. 그만 와, 얘들아. 오지 마.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식량이 모자랄 낀데.